우리말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자 at first 하면요 첫 다 부르는 거 누구요? 똑바로 앉아. 답 부르지 마. 답 다 알고 있어. 답 다 알고 있어. 자, at first가 무슨 뜻이야?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란 표현이야. 처음에는. 자, instead of 뭐뭐 대신에 맞고요. in public 하면요 공공 장소에서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라는 표현이에요. 대중 앞에서라도 적으세요. 대중 앞에서. public 자체가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라 대중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to one surprise인데 자, once에 동그라미 치세요. once. to surprise가 놀랍게도야. 됐어? 근데 once가 들어가는 자리에 소유격이 들어가는데 my가 들어가면은 내가 놀랍게도, you가 들어가면 너가 놀랍게도, his가 들어가면 그가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다가 소유격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자, thanks to 밑쪽에서 thanks to 뭐뭐 덕분에 이란 표현이야. 뭐뭐 덕분에. 뭐뭐 덕분에. 아, 띵크트야? 어, 미안하다. 자, 혼자 생각하다. 뭐란 뜻이요? 혼자 생각하다. 혼자 생각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다 몇 번이냐? 5번. 5번이 틀렸죠. 야. 잠깐만. 곰곰이 생각하다가요. 와, 왜 생각이 안 나지? 곰곰이 생각하다? 잠깐 생각이 안 나. 자, 그렇게 2번 볼게요. this가 의미하는 거 해석해 보면 되는 거야. 영어는 무조건 해석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when you win the contest, 네가 컨테스트를 이겼을 때 또는 competition, 경쟁이에요. 자, or game, 게임에서 네가 이겼을 때 you got this, 넌 이것을 받아. 게시 무슨 뜻이야? 딴 생각하지 마. 게시 무슨 뜻이야? 어따지? 네가 이겼을 때 뭐를 얻어? 1번, 팁, 조언을 얻어요? 페어가 쌍이란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쌍. 버디는 친구. 게임에서 이기면 친구를 얻어요? 게임에서 지면 친구 없겠네? 자, 프라이즈가 상. 다 몇 번이니까? 4번이죠? 파트너 안 됐고요. 자, 계속 읽을 거예요. 뒤스부터 다시 갑니다. 이것은 could be money, 돈이 될 수도 있고요. a trophy가 될 수도 있고요. 자, trophy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a medal이 될 수 있고요. 또는 anything similar, 비슷한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띵에 동그라미 치세요. 띵으로 끝나는 것들은 이렇게 similar 같은 형용사가요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됐지? 됐어요? 자, 모르는 단어 나오면요 적을 수 있도록 하세요. 3번 드림의 의미와 나머지 다른 것은 자 드림은요 두 가지예요. 적을게요. 꿈 그리고 꿈을 꾸다. 결국은 명사하고 동사로 둘 다 쓰이는 거야. 그럼 명사를 찾든지 동사를 찾든지 그거 하라는 얘기지. 이해했지? 자, 카트에서요. 무엇을? 끊어주세요. Do you dream? 끊어주세요. 꿈꾸니? 이거 뭐로 해석했어? 동 적으세요. V 적으세요. V. 동사로 쓰였죠? 무엇을 꿈꾸니? 동사죠. 2번 갈게요. 따라서 그들은? 그들은? 주어 표시해. Dream. 동사 표시해. 3번에 I could 볼게요. 나는? 할 수 있어? Dream. 꿈꿀 수 있어. 4번 나의 꿈에서 어? 다 몇 번입니까? 4번이죠. 다른 거 다 뭐로 쓰였어? 동사로 쓰는데 얘만 뭐로 쓰였어? 명사.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쉬워 어려워? 쉬워요. 인간은 지금 다이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건 다이어라고 볼 게 아니라 품사적인 걸 보는 거야. 뭐로 본다고? 품사. 이거를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해석을 하세요. 해석하면 나옵니다. 알겠어? 형일이? 아니 형일이래 누구야? 원격? 이해했어? 알았어? 이해했어? 알았어. 4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Are you alright? 너 괜찮냐? 그랬더니 I surprised? 나 놀랐어. 큰 개 놀랐어. 그럼 이건 뭐야? 너 괜찮아? 라고 물어봤지? 근데 지금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큰 개 때문에 놀랐잖아. 그럼 너부터 적자 일단 너. 아니? 뭐야 이거 어떡하라는 겨? I'm not? 그냥 I'm not? 아임나만 적으면 되겠어? 가자, 아임나. 너 아임나. 아니야, 나 안 괜찮아. 맞았으면 동그라미 쳐. 자, 5번 갈게요. Which one is not natural dialogue? 자, 자연스럽지 않은 다이얼로 쳐줄게요. 안녕? 아, How are you today? 오늘 어때? 아, 나 피곤해. 괜찮잖아. I lost. Lost 동사 표시. 나 잃어버렸어. 나의 MP3 플레이어를 잃어버렸어. I'm sorry, 미안해. 투여대. 그것을 들으니까 미안해.
3번 How are you feeling? 어떻게 느끼고 있니? 어, 나 행복해. My sister가 내 자전거를 망가뜨렸거든. 아휴. 몇 번이요? 3번. 4번 볼게요. I got nice gift. 나 좋은 선물 얻었어. 내 생일 선물로. Is it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이었니? Happy birthday. 응? Oh my. You will be late. 너 늦었구나. 영화에 늦었어. 그러면 Let's take a taxi. 택시 타자. 우리 늦었으니까 택시 타자. 맞지? 뭐? 아. Evan, how are you today? I'm so worried. Why? What's wrong? 무슨 일이야? I have no close friend. 나 친구가 없어요. 자, 가까운 친구가 없어. At my new school, 새로운 학교에서. I'm sure. 나는 확신해. I'll be alone. 나 왕따가 될 거야. At the break time, 쉬는 시간에. Why don't you? 할래? Join. 참여할래? 클럽에 참여할래? You will make. 너는 만들 수 있을 거야. 만들어. 많은 친구들을. 모두 잘 될 거야. Everything will be okay. Will be okay. 얼라이시라야 돼요. All right. 근데 한 칸이잖아. 맞았다고 해? 네. 위대할 수 있는 거. 에반에게 고민이 있다. 어떤 고민? 친구가 왕따. 유진과 에반은 아 유진 남자였어? 유진이 좀 어떻게 알아? 아 유진 뒤에 나오는구나. 유진과 에반은 같은 학교에 다닌다. 몰라. 알 수 있어 알 수 없어? 없어요. 2번 유진은 동아리에 들면 친구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맞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에반은 유진의 생각에 동의한다. 맞죠? 에반은 유진의 조언을 듣고 기분이 나았다. 맞죠? 동아리에 들면 친구가 생긴다고 하는 유진의 생각은요 별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한 번 왕따는 영원한 왕따 아닙니까? 선영이가 왕따 당해서 청주로 전화 왔잖아요. 누가요? 몰라요? 아 정말요? 제가 왕따에 당하면 알았어. 자, which one best fit in the blank? 자, 자 블랭크에 빈칸에 들어갈 거 하나 찾을게요. I want, 나는 원합니다. To make, 만드는 것을 원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표시해가면서 오는 거야. 케이크를 누구를 위해서? 엄마의 생일을 위해서. 하지만 I don't know how. 자, how에 밑줄 긋고 선생님 뭐라고 색깔했어? 방... 그렇지, 방법이라고 색깔했지. 좋았어. 듣고 있구만. You can find, 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를 찾을 수 있어요. 온디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을 수가 있어? 1번 돈 어리 걱정하지 마. 찾을 수 있어. 응 맞고. 방법을 모르겠어. 어 나 행복해 그것을 들으니까. 뭐 이거? 맞는 거 찾는 거야? 네. 다 몇 번이요? 1번. 2번 3번 해석해 붙여서 나는 느껴. 훨씬. 훨씬. 더 잘. 저 잘. 난 더 좋게 느껴 지금은. 그러니까 이건 위로에 대한 답이지 그지? 응. 4번 Thanks for 고마워 너의 충고가. 아직 충고 해주지도 않았는데. 아이씨 진짜 이 중학교 2학년 그런지 뭐 할 말도 없고. 야 간접 의문 빨리 발표치세요. 문법이지 어려워하지 마. 따라하세요. 의 주 동 따라서 말해줘. 말해줘. 무엇을 무엇을 뭐가 뭐가 뭔지를 뭔지를 What this is 이것이 무엇인지 맞죠? 네. Why 그가 왜 울었는지 맞죠? How old 네가 몇 살인지 맞죠? Where he does live 그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맞죠? When he로 맞죠? 다 몇 번입니까? 4번. 왜 4번이 틀렸어? 더즈가 사라져요. 어 더즈가 어떻게 돼? 사라지고 리브에 뭐가 붙어야 돼? S를 붙여야지. 야 리브에 S 붙여줘. 그것까지야. 맞은 사람 손 들어봐 이거. 잘했어. 선영. 아 성공했어요. 아 누나 나 똑같다. 야 따라하세요. How old? How old? 다 적어.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How old? How old? How many? How many? 적어. How much? How much? 얼마나 많이? 그리고 또 뭐가 있어? How long? How far? 이렇게 해서 얘네들 자체가요 다 뭐가 되는 거야? 의문사야. 얘네들 묶어주라고.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아니 맞는 거 고르는 줄 알고. 맞긴 몽둥이로 쳐맞을래? 다 고르면?
야, 너 틀렸어? 11번. 어법상 올바른 것은? 따라서 tell me. Tell me. Know. Know. Understand. Understand. Wonder. Wonder. 어디? When. When. 그 앞에서 다 끊어. 의문사 앞에서 다 끊어. 아, 10번 안 했어? 네. 알았어, 10번 다시. 어. 10번 두 문장 한 야, 씨. 야. 네? 아, 장난한 것도 아니고. 자, 디드 지워. 디드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 두였어, 디드였어? 디드. 디드니까 과거야, 현재야? 과거. 과거니까는 이거 디드를 지으면서 컴을 쓰는 거야, 케임을 쓰는 거야? Came. Where he came from. 끝. 진짜 쉽게 가르쳐 준다. 진짜 쉽게 가르쳐 준다. 이거 서술형 문제로 나온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아, 진짜. 11번. Tell me 끊어. No 끊어. Understand 끊어. 답 4번이고요. When 끊어. When 앞에서 끊어. 야, 봤어? 4번이 답이지? 어. 끊으니까 보였어, 안 보였어? 지금요. 딱 Tell me 말해 줘. 어떤 색깔? 어떤 색깔? 여기가 의문사고요. 응? 응? 네. It is죠? 네. It is이라. 오케이. 아, 맞는 거 찾는 거구나. 이거 4번이 답이 아니네. 1번이에요? 2번 아니에요? 따라서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녀가? 그녀가? 누구인지를? 누구인지를? 어, 이거 막 일단 2번 맞고. 3번. 왜? 네. 왜? He. 왜? Did 지우고. Said로 바꿔야겠지. 왜 그가 그것을 말했는지. Say가 아니라 Said죠. 자, 4번 뭐가 틀렸어? 4번 별표 쳐. He will go to party. 그가 파티에 갈지 안 갈지지. 나는 궁금해. 갈지 안 갈지 의문사가 없잖아. 그럼 뭘 쓴다 그랬어? 의문사가 없으면 if. if 적어서 if. if가 들어갔어야 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뭘 쓴다? if. Do you know why? When? 더즈 지워. 이 s가 붙었네. 스타트. 에, 스타트 s. 됐어? 이해 안 가거나 모르겠는 사람 손 들어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선생님 봐, 선생님 봐. 맨 처음에 따라서 의문사. 의문사. 두. 두. 두나, 두를 지워.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제나 수는 어디에다가 갖다 붙인다? 뒤에는 동사에 갖다 붙인다. 그러면서 어순은 어떻게? 의, 주, 동. 어순이 말의 순서예요. 의, 주, 동. 머릿속으로 생각해. 자, 12번. Find grammar error and correct. 자, 틀린 거 찾아볼 거야. 에이, 장난한 것도 아니야. 따라서 enjoy. enjoy. finish. finish. mind. mind. avoid. avoid. 다음에는 투부 정사요, making요. making. to make 지워. making이야. 야. 수답.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에이. 답 1번이에요. 왜 1번이냐? 해석해보면 되죠. 따라하세요. 자, 1번은요. 와더 혁명 주동. 자, 간탄문이죠? 따라하세요. 얼마나? 얼마나? 지루한. 지루한. 연설이니? 연설이니? 보링 위에다 적으세요. 지루한. 이렇게 해석한 거고. 밑에 갈게. 따라하세요. 에다는? 에다는? 좋아한다. 좋아한다. 목욕하는 것을? 목욕하는 것을? 겉쪽어. 따라서 나의 직업은? 나의 직업은? 만화를? 만화를? 카툰이 많아요? 그리는 것? 그리는 것. 따라서 고기 잡는 것은? 고기 잡는 것은? 밑에 것. 따라서 그녀는? 그녀는? 시작한다? 시작한다. 읽는 것을? 읽는 것을? 다섯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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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주신데 얘만 지금 1번만 뭐로 했겠어? 지루 한으로 했을게. 한이지? 네. 니은이 붙었지? 네. 그럼 얘만 형용사예요. 자, 옆에서 적으세요. 형용사? 형용사? 분사? 분사? 야, 분사가 형용사인 거야. 알겠어? 상민이 이해됐지? 맞았지 이거? 어,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자, 14번 별표 치세요. 이렇게 쉬운 문제 나오는 거야. like 동그라미 치고요. hate 동그라미 치세요. 감정을 나타내는 거. 뭐를 하는 거? 감정. 감정은 투부정사나 동명사 둘 다 올 수 있어요. 투부정사, 동명사 뒤에 목적으로 다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라이딩에 다 올 수 있어. 됐지? 네. 어? 스탑은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프랙티스는 연습하다는 표현이야. 둘 다 ing가 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4번 want는요. 따라하세요. want. want. 손톱 물어뜯죠. 원한다. 원한다. 뭐뭐 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네.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안 했잖아. 앞으로 해야 될 일에서는 보통 뭐를 쓴다? 투부정사를 쓴다 그랬지. 알겠어요? 네. 아, 그래서 몇 번입니까? 4번. 야, 뭐 이거를 이해 못하겠는 사람은요 선생님처럼 외우면 돼요. 따라서 원트, 위시, 호프, 디사이드. 디사이드. 야, 결정하고 계획하고 원하고 희망하고 바라는 것들은 미래의 것을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고 그래. 결정하는 거야? 아니면 과거의 것이야? 아, 작년 중간고사 때 공부 열심히 할 것을 계획했어요. 이거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해야 할 걸 계획하는 거지. 그러면 투부정사. 한 것이면 뭘 쓰는 거? ing. 알겠어? 원기 알겠어? 어? 넘어가. 아, 선생님이 싫어하는 도끼가 나왔네요. 싫어하는 이유는 귀찮아서요. 자, today, 오늘은 저 첫 번째 날입니다. 끊어주세요. 오브스쿨 밑줄 앞에 있는 데이 꾸며주는 거야. 학교의 첫 번째 날입니다. 나의 홈런 티처 담임 선생님은 주어 표시해주고요. fair, 자, 짝을 지어주다요. fair up with 밑줄 주세요. fair up with 짝을 지어주다. 한번 알아도 적어, 알아도 적어. 나를 짝을 지어줬는데 with 상호랑 지어줬습니다. He is my partner. 그는 나의 짝꿍이고요. I didn't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Didn't like 동사 표시, him, 그를 목적어 표시, at first. At first 네모치고 아까 나왔지만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았어. 끊어주세요. 왜냐하면 자, he was. 그는 뭐뭐였다? 너무 shy,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나는 처음 좋아하지 않았어요. I tried to, 나는요 말하는 것을 계속 노력했어요. 그에게 말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he never said,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른 많이 말하지 않았고 and 세모치고요.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So quiet. 어떻게 말했어? 조용하게 잠깐 조용하게 말한 거지, 그지? 네. 조용하게죠. 그럼 quiet가 아니라 뭘 써야 돼? Quietly를 써야겠죠.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재미없는 문제네. I couldn't hear. 나는 들을 수 없었어요. 따라하세요. 의. 주. 주. 동. 동. 자, 뒤에 별표 치세요. 여기 시험 문제 나옵니다. What a boring boy. 자, boring 주의하라고 선생님 얘기했지? 아까도 나왔지만 boring은 뭐라 했어요? 현재 분사로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나를 하여금 지루하게 만든 거는 얘 입장에서 능동이라 그랬지? bold 네. 쓰면 맞는다 틀린다? 틀린다. 틀린다. 밑에다 적으세요. bold. bold 쓰면 틀려.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말고 왜 안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어떤 변태스러운 상황이 나와더라도 얘네들이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I think, 나도 생각하기에 학교 생활도 어시 뭐 할 거야? boring 할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boring, 그러니까 밑에 있는 boring, 둘 다 boring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라 그랬죠? 네. 그렇게 얘기해줬잖아. 기억나지? Which is one not true? 자, 진짜 아닌 거 찾을게요. According to, 나는 오늘 새학년이 되었다. 맞죠? 네. 동그라미. 나는 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됐지? 네. 왜? 너무 조용해서. 조용하고 수줍어서. 그렇지. 수줍고 조용해서. 상우는 수줍은 새끼 나왔죠? 나와 상우는 같은 말 나왔죠? 나는 앞으로 학교는 기대되는 거야 아니면 지루해? 지루해. 지루할 것 같죠. 실망했죠. 17번 갑니다. In school today, 학교에서 오늘 I, 우리는요, 아, 우리는 head 가졌습니다. English speech contest를 가졌어요. 상호는 탔습니다. 1등상을 탔어. 야, 봐봐. 상호가 1등상을 탄 거는 놀라워 놀랍잖아. 놀라워요. 놀랍게도 왜? 부끄러운 애고 조용했던 애인데 스피치 콘테스트 1등 했다고? 그러면 3번 아니면 몇 번? 5번.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I couldn't believe it. 난 믿을 수가 없어. I couldn't take part in. 자, take part in 밑줄 그으세요. 참여하다. 같은 단어가 뭐 있었어? 파티설 페이트. 파티설 페이트. 참여하다. 파티서페이트. 파티서페이트 어떻게 쓰는 거랬어? P-A-R-T-C-I 적으세요. P-A-R-T-I-C-I I-C-I P-A-R-T 원교 적어. P-A-R-T 적었어? 응. C 아 I-C-I 파티서니까 I-C-I 페이트. 들린 줄 알고 고쳤네. 참여하다. 갈게요. 나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컨테스트에. 왜냐하면 이게 나와야겠죠? 대중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이죠? 다음은 5번. 어렵지 않죠? 이 정도 나오면 지금까지 다 100점이지? 네. 지금까지 하나 틀린 사람 손 들어봐. 아니 틀릴 게 뭐 했다고 손이야. 너 몇 개 틀렸어? 2개. 아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몇 개 틀렸어? 1개. 근데 왜 손 안 들어? 아, 안 틀렸어요. 자, 20번 갈게요. Today, 오늘은 영어 시간에 we, 우리는 토크 이야기했습니다. About ourselves. 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했어.
아, 우리가 뭐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어. 누구랑? 우리의 짝꿍들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상호는 자 드림의 동사 표시하세요. 꿈꾸다 해요. 뭐라고요? 꿈꿉니다. of becoming. 자 of 동그라미 치고요. 전치사기 때문에 ing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become 되는 꿈을 꿉니다. 뭐가 되고 싶대요? 뉴스캐스터가 되고 싶대요. he practice 그는 연습합니다. 자 practice 밑줄 걷죠? 아, 동사 표시했죠? 따라서 프레틱스 ing ing 프레스 다음에 ing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스피킹 밑에다 적었어요. a speaking 말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대중에서 많이. 그리고 그는 연습합니다. 영어를 말하는 것을 스피크 또 이거 뭐 해야 돼? 스피킹 자 따라서 프레틱스 ing ing enjoy finishing mind practice ing 됐지? 네. avoid 까지 가 역시 that's why 네모 치세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어. that's why 가 무슨 뜻이랬어? 이유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로 해석하라 그랬지. 기억나니? 나니? 자 이게 y가 뭐로 바뀌어서 시험 문제 난다 그랬어. 그치 because로 시험 문제 난다 그랬지. 알겠어요? because가 나면 왜냐면이야. 알겠어? 네. 여기는 지금 뭐가 나왔어? 연습해. 그래서 그는 1등을 했어. 그지? 결과가 나온 거지. 결과니까 그래서 대충 Y가 된 거라고. 이해됐지? 됐어 안 됐어? 하지만 he is still 그는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with strange 낯선 사람에 부끄러워해. I 나는요 understand 이해합니다. 왜 그가 뭐뭐 한지를 얘기했지? 따라하세요. 의 주 동 의주동 19번에다 적을게요. 의주동이야. 의주동 그럼 왜? why 적고 누가? 누가? why 적어? he 그가 뭐하는지 부끄럽다가 영어로 뭐야? was so shy 아 왜 조용했는지? quiet 4번 그 몇 번이냐? 4번. why he was 다 4번 쉬워 어려워? 쉬워 어? 오늘 첫 번째 날에 왜 했는지 나는 이해했어. I told 난 상호에게 얘기했어. 나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트레스 뭐뭐에 대한 스트레스? 온 동그라미 쳐. 온이 뭐니까? 전치사. 전치사니까는 전치사 다음엔 ing 써야 되지. 오 스피킹이네. 아 18번이 AA도 다 스피킹이지만 B도 스피킹이네. 그지? 나는 지금 B를 풀어버렸는데 어, on ing 스피킹 온 동그라미 결국 맞았네. 난 아까 이거 두 개 쳤는 줄 알았더니 쏘리 니캉 내캉 니캉 자 he kindly gave 그는 친절하게 주었습니다. 나에게 뭘 줬어? 팁을 줬어요. 온 동그라미 치고요. 또 전치사니까는 overcoming과 overcoming ing 동그라미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뭐 쓴다? ing 이것에 대한 이시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걸 쓰라는 거 나오겠네. 이시 뭐야?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의 죄. 몇 번이니 그러면? 5번. 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뒤에 다 할 거야. 땡큐 상호 아니요 고마워 상호 You are really good buddy. 자 버디가 뭐라 그랬어요? 친구. 어떤 친구? 좋은 친구. 아 엄청 착 그 친한 친구였어요. 됐죠? 자 스탑.